여혐 논란에 휩싸여 활동을 중단한 인기 유튜버 보겸이 오랜만에 팬들에게 근황을 전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튜버 보겸은 자신의 유행어 보이루가 여성 혐오 표현이라는 윤지선 교수의 논문이 나온 후 심적으로 힘들어했었죠. 2021년 초부터 보겸은 보이루가 보겸 플러스 하이루의 합성어일 뿐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윤지선 교수 등에 대해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이후 보겸은 여성 혐오자로 낙인이 찍혀 사람들이 알아보는 게 괴롭다며 성형수술도 했는데요. 윤지선 교수는 당당히 맞대응하겠다 라며 맞섰지만 지난 3월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에 따르면 보겸이 억울함을 호소한 해당 논문은 결국 철회 통보를 받았었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윤지선 교수는 보겸 저격 논문 철회 통보에 부당함을 토로해 공방이 지속되고 있죠. 윤지선 교수는 불편한 진실을 드러낸 죄로 처단당해야 하는 거냐, 가톨릭대 윤리위의 수정 전 각주 연구 변조 판정을 뒤집고 논문 철회 명령에 불복하여 법적으로도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또 다른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여혐 논란으로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가운데 5일 오후 3시경 보겸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짧은 글을 올렸는데요. 팬들에게 잘 지내고 있냐고 물으며 말문을 연 보겸은 논문 재판은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논문 영상으로 다른 분으로부터 고소장을 받아 경찰 조사를 받고 법률 관련 일들을 진행 중이라고 안타까운 상황을 전했습니다. 윤지선 교수뿐만 아니라 추가로 다른 인물과 법적 공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 보겸은 계약 기간이 끝나 다른 회사에 들어갔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보겸이 바로 컴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겸은 무언가를 하기 어렵습니다 라며 심적으로 지친 모습을 드러내 팬들의 우려를 샀죠. 보겸은 끝까지 응원해주고 있는 팬들에게 감사한 마음도 표했습니다.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네티즌들은 보겸이 형님 힘내십시오. 응원 중입니다. 힘내세요 형님. 확실한 참교육들 해주시고 복귀해주시길 바랄게요.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